시장에서 꽤 오래 장사하셨죠. 식사는 어디서 해결합니까? 뭐 이렇다 할 맛집이 없습니까? 그게 왜 궁금해요? 그게 내 뱃살에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찾아온 곳은 동대문 종합시장. 이곳 현주민인 상인들이 한끼 해결을 위해 자주 가는 식당은 어딘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소마님이 집 모델링에 필요한 커튼을 구입하러 동대문 종합시장을 한번 들러봤는데요. 간단하게 이 시장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직물과 악세사리, 혼수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장으로 옷 리폼에 필요한 악세사리나 저희처럼 커튼이 필요할 때 가성비 넘치게 아이템들을 줍줍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위치는 동대문 메리어트 호텔 바로 옆에 있고요. 예전에도 이곳은 꽤 많이 와보긴 했지만 먹거리가 유명한 광장시장에 가까워 이 근처에서는 한 번도 식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날 너무 하루종일 굶은 탓에 도저히 광장시장까지 갈 엄두도 안 났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여기에서 일하시는 상인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당이라면 그래도 맛집 인증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 이곳 상인분들의 단골 식당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식당 어디 갈만한 데 있나요? 근처에? 차 호텔에 들었어요. 네. 호텔? 예. 한 시간에 6,000원이거든 주차료고. 네. 근데 밥 후딱 먹으면 되는데 저쪽 밑에 내려가면 닭 한 마리고 뭐 맛집은 많아요. 한 마리요? 아니 네. 생선구이 뭐 저기 가면은 이제 음식점이야. 요 안에는 다 어디 추천해줄 만한데 내려가 제가 이제 고기 골목을 알려드린다고 외부에 있는 식당인데 여기 내부가 미로식 구조라 길이 복잡했는데 사장님께서 친히 길 안내까지 해주셔 길을 찾는데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우체국 식당은 있어 보여요. 네. 여기는 이제 그냥 일반 바깥에서 파는 그런 식당은 못 파는데도 여기서 가시는 식당은 생선 뭐 연탄불 같은 거 좋아하는 거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편한 대로 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튼 종합시장 내에 식당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인분들은 밖으로 나와서 외부 식당을 이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와, 여기 뭐지? 추억의 야채빵. 오, 너무 좋다. 여기 뭐야? 뭐야? 이런 데가 있었어? 시장 뒤편으로 나오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포차 스타일의 간단한 요깃거리를 판매하는 스낵 코너 같은 느낌의 먹거리 골목이 있었고요. 동대문 닭 한 마리 진짜 유명한데 그거 먹을까? 진짜 맛있지. 근데 마지막에 벌레서 먹고 기절할 뻔해서 트라우마 생겼어. 여튼 사장님이 말씀하신 곳에 조그마한 골목길이 있었는데 뭔가 남대문 갈치 골목을 연상케 하는 식당들이 나옵니다. 호남집도 있고 생선구이 전문점이네. 여긴 대부분이 다 비슷한 메뉴들이라 저같이 선택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겐 식당 고르기가 아주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식당을 가면 그곳이 맛집일 확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한 번쯤 다 둘러보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와, 여기 사람이 좀 많다. 어서오세요. 강릉불고기? 불고기 맛있어요. 불고기요? 순두부찌개 서비스 뭐. 불고기 하나, 생선구이 하나.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 네. 사람이 좀 많으니까. 여길로 한번 가볼까?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영업력이 엄청나 그냥 들어오긴 했는데 좁은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분들이 계셨고 반주하시는 어르신분들의 표정을 스캔해보니 맛집 스멜이 약간 느껴지긴 했습니다. 당에서 일단 들어왔어. 저희 집이 제일 맛있는 집입니다. 라고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사람 좀 많아가지고 들어왔어요. 다 많았어. 거의 다 많은 것 같아요. 아, 내 생각에는 더 비슷비슷할 거고 사장님이 영업 되게 잘하시네. 또 손님을 뽑으셔가지고 또 데리고 들어왔어. 메뉴판인데요. 아까 들어오기 전 사장님이 불고기와 생선구이를 추천해주셔서 어렵지 않게 광릉불고기 1인분과 상대적으로 비린내가 없는 생선인 삼치구이를 주문해봤고요.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빠르게 밑반찬부터 세팅이 됩니다. 반찬이 아주 실하게 나옵니다. 밑반찬으로는 열무김치, 콩나물, 어묵볶음, 깻잎장아찌 등이 나오고요. 불고기와 곁들일 야채와 생선을 찍어 먹을 양념장도 나옵니다. 일단 식당의 내공을 알 수 있는 밑반찬부터 맛을 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진하다. 이거 너무 맛있어. 열무? 맛있다. 콩나물 무침 너무 맛있다. 맛있는 집 맞네. 확실히 사장님이 자부심을 가질 만큼 내공 있는 손맛이 느껴지는 밑반찬이라 메인 반찬 나오기도 전에 다 먹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밥 주공비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더 무서웠던 건 밥이 리필 가능한 식당이란 것이었습니다. 연탄에 직화로 구워진 광릉 불고기가 나왔는데요. 되게 야들야들한데? 너무 얇아 양이 좀 작은 듯한데 어때요? 너무 맛있는데? 고기가 되게 얇아. 근데 맛은 육즙 팡팡 터지는 불고기의 맛은 아니었지만 얇은 두께에 직화로 구워진 고기는 불향도 약간 나면서 은은하게 입안을 감싸는 단맛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맛있는데? 이 살아있네. 고기의 매력에 빠진 사이 삼치구이와 서비스 순두부찌개가 나왔고요. 제가 익힌 생선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몇 안 되긴 하는데 삼치는 어릴 때 그나마 경험을 해봐서 이질감이 없는 생선이라 반가움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느낌이었는데요. 삼치는 유일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비리지가 않아가지고 과연 그 맛은? 진짜 맛있어. 어때? 나 괜찮은데? 지난번에 갔던 데 보다는 진짜 훨씬 예전에 종로상가 근처 시장 안에 오래된 생선구이집이 있어 그곳에서도 똑같이 삼치구이를 시킨 적이 있었는데 요즘같이 맛집들이 평준화된 시대에 비린내 나는 삼치를 경험해보고 와서 결국 영상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오래된 집이라도 대중적인 맛에 그저 그런 집들이 많은 편인데 그에 반해 이곳의 삼치구이는 비린내 하나 없고 구운 생선 입문자들도 부담없이 즐기기에 괜찮게 느껴졌던 메뉴였습니다. 이거 안 비리지? 좋아요. 이번에는 서비스 순두부찌개 차례. 서비스라 그런지 재료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순두부찌개의 느낌이었는데요. 과연 맛은? 와. 와. 맛있어? 이게 기성적인 맛보다 훨씬 더 맛있어. 잠깐만. 뭐지?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나 순두부찌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 서비스로 나온 거지. 순두부찌개는 정말 어떻게 양념을 하셨는지 비결은 잘 모르겠지만 진한 육개장 맛이 느껴졌고요. 진짜 사장님이 자부하실 만한데 비결이 진짜 다 맛있어. 난 지금 정신없이 먹고 있어. 그러니까 촬영이 아니라 그냥 식사를 하시네. 무려 12,000원이나 하는 오징어 볶음을 추가로 주문해봤는데요. 이 조합은 지금 볶음 같은데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다른 메뉴에 비해서는 조금 맵기는 매운데 맛있네. 맛있는데 뭔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냥 오징어. 기대가 너무 큰 탓에 뭔가 이렇다 할 큰 매력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순두부랑 너무 맛있다. 불고기랑 순두부 그리고 생선구이도 괜찮아. 어렸을 때 고등어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어. 고등어 잘못 먹고서 너무 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생선들도 먹기 힘들어하니까. 그렇지. 괜히 저 때문에 좋아하는 생선을 포기한 소마님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네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31,000원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쟁반집이요. 아, 아까 공깃밥이 안 쌓여있어가지고 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공깃밥 가격은 안 받으시네요. 아니, 사실이었어. 우리 집이 제일 맛있다고 그 얘기를 하셨잖아. 진짜로 정말 맛있었고 말 그대로 여기서 제일 장사가 잘 돼. 잘 찾아 들어갔네. 진짜 오랜만에 뜨뜻한 밥 잘 먹었습니다. 자,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동대문에 일이 있어서 오실 일이 있으시면은 쟁반집이라는 데 가서 백반을 한번 드셔보세요. 광고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이.